선착장부터 예사롭지 않은 대형 뿔소라가 마중을 나온 듯 서 있는데 발자국을 옮길 때마다 작품들이 등장하며 이방인의 걸음을 느릿느릿하게 만듭니다. 마을 초입엔 주민들 추억의 사진을 새겨놓은 담벼락을 시작으로 흥미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습니다. 이곳에선 배에서 또 일상 속에서 버려진 것들이 모두 작품이 됩니다. 수많은 작가의 작품 전시장이자 휴식 공간이기도 한 연옥미술관. 아마 아름다운 남해 바다를 정원으로 삼은 미술관은 이곳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